꿈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회를 떠서 도시락에 포장해 주면 회 뜨는 선상 입구에서 초고추장 작은 것은 2,000원, 큰 것은 5,000원, 야채 작은 것 1,000원, 큰 것은 2,000원을 주고 분량에 맞게 사서 여름에는 바닷가 그늘마개에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식당에 들어가면 한상 차림 기준으로 준비하여 해상 진미의 끝판왕 하루의 진수성찬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 뜨고 남은 생선은 매운탕거리로 사주시는데 식당에 가져가면 식당에서 끓여주는 매운탕은 얼큰하고 시원한 맛이 정말 상길포 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의 정수입니다. 꼭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즐길 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캠핑입니다. 자동차 캠핑을 온 가족들은 한가로운 주말의 시간을 캠핑을 하면서 즐기거나 낚시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둘째, 유람선 관광입니다. 성길포항은 유람선을 타고 8시간가량 성길포항,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대란지도, 소란지도, 도비도, 호조도, 대지도를 돌아 성길포로 돌아오는 코스로 크고 작은 섬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인 만원, 소인 5,000원이며 승선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즐길 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정해역인 가로림만에서 생산되는 육질과 맛이 매우 뛰어난 우럭, 놀래미, 쭈꾸미 등을 낚싯배를 타서 생생한 낚싯대의 끓은당김 손맛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낚싯배로는 새마을 3호, 우리 2호, 우리호, 대박 1호, 완석호, 동성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데 멀미를 하시는 분은 좌대에서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완석좌대, 우리좌대, 김선장좌대, 백년대호좌대 등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길포항 방파제 및 부두근방에서 우럭, 놀래미, 쭈꾸미 낚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볼거리 소개하겠습니다. 삼길포 십경에는 제1경 대호방조제, 제2경 조각공원, 제3경 해뜨는 선상, 제4경 갈매기 먹이주기, 제5경 우럭등대, 제6경 갯벌 독살 체험장, 제7경 삼길산 아라맷길, 제8경 전망대, 제9경 동수대, 제10경 삼길사 등이 있으므로 횟값 및 해산물로 금강상 식경 후 삼길포 식경을 관광하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여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가족 및 고마운 분들을 위한 선물 꾸러미를 챙기고 갈 수 있는 수산물 직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삼길포 수산물 직매장에는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하고 전원물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남문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삼길포항에 자주 다니면서 마지막 코스는 들고 가기 쉬운 건어물을 주로 선물용으로 삽니다. 여러 번 다니면서 단골이 된 광천 토굴 젓갈 헬멧집 14호, 연락처는 010-8259-6558. 외울 때는 빨리 오고 그리고 58 하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광천 헬멧집은 주로 건어물과 젓갈류를 판매합니다. 전체 구매 가격이 10만원을 넘으면 택배도 가능합니다. 명절에는 보리굴비가 택배 상품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와 일손이 바쁨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면 적시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어물 하나하나 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노가리,
맥주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으면 일품이죠. 볶아도 먹고 구워서 맥주 안주로 완성 마칩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먹새우, 육수를 내는데 좋습니다. 가격은 봉지당 만원입니다. 보리새우, 볶아 먹으면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중에 좋습니다. 가격은 봉지당 만원입니다. 두절새우, 새우머리 제거해서 꼬치 넣고 볶아 먹으면 좋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멸치, 고추, 아몬드, 땅콩, 마늘 넣고 볶아 먹는 멸치, 육수 멸치, 국물 내는 멸치 모두 만원입니다. 아기 코, 아기 어린 것을 먹인 것인데 봉지당 만원입니다. 양태포, 양태에 말린 것으로 봉지당 만원입니다. 빨간 오징어 진미, 오징어 말린 것으로 봉지당 만원입니다. 황태포, 황태에 말린 것으로 봉지당 만원입니다. 우럭포, 우럭 말린 것으로 봉지당 만원입니다. 쥐치포, 쥐치 말린 것으로 봉지당 만원입니다. 문어조, 말린 것으로 볶아 먹어도 좋고 해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건바지락, 미역국, 된장국 끓일 때 넣어 먹으면 좋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보리불비, 열머리 한 그룹에 69,000원으로 여기서 파는 상품 중에서 가장 비싸기도 하고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박대, 10마리에 3만원. 박대 먹고 대박나면 좋겠네요. 다음은 젓갈류입니다. 반찬용으로 많이 쓰이는 명란젓, 크기에 따라 큰 것 2만원, 적은 것 만원. 창란젓, 크기에 따라 큰 것 15,000원, 작은 것 만원. 낙지젓, 크기에 따라 큰 것 15,000원, 작은 것 만원. 오징어젓, 크기에 따라 큰 것 15,000원, 작은 것 만원입니다. 가리비젓, 크기에 따라 큰 것 15,000원, 작은 것 만원입니다. 갈치솥젓, 크기에 따라 큰 것 15,000원, 작은 것 만원입니다. 꿀뚜기젓, 크기에 따라 큰 것 15,000원, 작은 것 만원입니다. 물젓, 밥맛 돋보는데 아주 좋은 젓이죠. 크기에 따라 15,000원, 적은 것 만원입니다. 밴댕이젓, 크기에 따라 15,000원, 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 담그는데 주로 사용하는 멸치 액젓, 크기에 따라 2만원, 적은 것 15,000원에 판매됩니다. 까다리 액젓, 크기에 따라 큰 것 2만원, 작은 것 15,000원에 판매됩니다. 곰서 액젓, 크기에 따라 큰 것 2만원, 작은 것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조류로 돌김 한 봉지에 12,000원, 2억은 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항상 집으로 돌아갈 때는 군대제대 하는 것처럼 두 손에 많은 것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길 포항의 주말나들이 여행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더 좋은 여행 아이디어나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